좋아요. 그렇죠. 요 양념. 꼬리, 장어 꼬리가 또 장어 한 마리를 다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가씨는 꼬리 스태미나가 필요한데. 피부에 좋잖아요.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저 여기 꼬리 이걸로. 예,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깻잎에 장어와 생강을 넣고 돌돌 말아 제 입으로 쏙. 아우. 이게요. 그 장어 안에 양념이 제대로 배어 있네요. 장어는 양념 속에 세 번 담가 초밥구이를 하기 때문에 속까지 양념이 잘 배어들어 있습니다. 이 장어구이는 맛을 봤고, 뭐니 뭐니 해도 이 장어는 또 장어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장어구이를 드시는 거 보니까 장어를 드실 줄 아시는 분 같아서 제가 장어탕에서 잔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어탕은 장어, 살아있는 장어 한 30마리하고 뼈와 머리를 12시간씩 군 다음에 그 다음에 뼈와 살을 믹서기로 갈아서 가마솥에서 키워가지고 가마솥에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뚝배기에다 놓고 다시 야채를 위에다 놓고 손님에게 나가는 그런 보양식 때문에 일반 장어탕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이게 그건가요? 우와. 지금? 정말 한마디로 깊다. 진국. 진국. 이곳의 장어 요리들은요, 그야말로 딱 두 글자. 깊다.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와. 친환경 명품 장어를 정직하고 바르게 생산하는 자부심과 애정으로 자식과 같이 키워내고 있는데요. 장어 양식에 성공한 지금도 좀 더 좋은 품질의 명품 장어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발전에 정말로 기여하고 싶고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생물학적 수질 정화 처리를 갖춰서 우리나라가 이런 개 고기를 키워서 누구나 맛있고 품질이 세계에서 최고가는 걸로 참 잘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게 꿈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훈제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 각 나라에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는 죽기 전에 잘 이게 돌아가면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매일매일 애정을 듬뿍 담아 장어를 키워나가고 있는 최우창 이양자 부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명품 장어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100년 해로하는 부부를 만나보는 시간, 고다혜 씨와 함께 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강원도 영월 청정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도 깨끗한 무공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산방산 아래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네요. 이야, 참 듣기 좋은데요. 저 담장 넘어 멋진 연주가 들렸는데요. 저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아버님, 음악 소리가 정말 좋아요. 아유, 아버님, 분위기 좋지? 네. 아, 좋아, 좋아. 아니, 아버지, 마을에 그냥 아버지가 부시는 하모니카 소리가 짜렁짜렁 울리네요. 울린다고? 아이, 그래, 울리니까 참 듣기 좋지. 아니,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부셨어요? 이거는 저... 우리 하모니 들으려고 불렀지. 어머니 들으시라고? 와.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네. 만에 하모니까 불러주세요. 듣기 좋으세요? 네. 야, 아버지. 앵콜! 앵콜! 앵콜!